없다는 겁니다. 요거 잠깐 이 신약값 붙이는 거를 좀 이해를 시키기야 이 글이 덜 지루하고 양은 순행하고 음은 역행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양은 자, 인, 진, 오, 신, 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아까 1에서 8에서 1에서 8까지 있었잖아요. 1에서 8이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 3남 3녀를 두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들 셋, 딸 셋을 두었는데 1은 아버지니까 1, 4, 6, 7은 남자예요. 1, 4, 6, 7은 남자예요. 나중에 그건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 또 4, 아니 또 1, 4, 6, 2, 4, 5, 4, 8, 5, 2가 있고 4, 4, 이제 엄마가 먼저 8이 있고 엄마가 이제 이태가 있죠, 그죠? 이태가 있고 삼리화가 있고 오순풍이 있어요. 요건 이제 여자예요. 여자는 역행을 해요. 그러면은 남자는 노릇했을 때 이렇게 순행을 하는데 여자는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면 이게 아버지 같으면은 이게 아버지께 이렇게 쓰면은 이게 자 이 음수를 안 쓰거든요. 인 그 다음에 진 진 여기 오 신 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떼서 남자는 이렇게 음을 빼는 거예요. 그럼 자인진 오신술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엄마가 결혼을 해갖고 자식을 딱 3년 3년을 두고 보니까 하나는 아버지 닮고 하나는 엄마 닮고 엄마도 닮고 아버지도 닮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을 낳아보면 똑같아 이게 천지지.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둘째 딸을 막내 딸을 가져 원래 음양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딸을 사랑하고 엄마는 아들을 사랑하게 돼 있다고 천지지가 돼서. 근데 이제 막내를 옆에다 딱 끼고 있어요. 막내를 끼고 있어가지고 막내 두고 그다음에 사중년 두고 그다음 장녀를 두고. 그럼 엄마는 또, 말하자면, 장남을 옆에 끼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아들을 두고 막내 아들을, 항상 엄마 옆에 막내 아들을 딱 끼고 있어. 막내를 가장 사랑을 해요. 그래서 걔들이 별해요, 자꾸.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좀 짧으니까. 그래서 걔가 이렇게 양, 음양 막 섞여. 섞이는데, 이 양수는 무조건 자연적으로 가고, 음수는 이렇게 간다. 이만 오늘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여기 7, 7 같은 이 양수거든요. 플러스고, 요것도 플러스잖아. 그래서 자인진, 자인진, 그 다음에 이제 술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수만 돌아가니까. 만일에 1, 3이다. 그랬을 때는 이게 양수 플러스 음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자인진으로 갈 것이고, 요거는 업으로 가요. 요거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상의하는 너부터 가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요, 추, 캐, 유미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방정식이니까 그건 별로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공부하시면 돼요. 요거 보면 이렇게 해서 이 미신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사주의 일간이에요. 일간. 요 일간을 가져야 이걸 미신을 붙여요. 요 일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계점을 딱 쳐가지고 시간을 딱 뽑아낼 때 그게 일간인 거예요. 일간 우두머리가 됩니다. 오늘 일간이 있어야 내가 미신을 붙이지. 요, 보면은, 이 개가 뭐가 되냐면은, 우두머리 개가 오소목이 된다고. 소목이 된다고, 우두머리가. 이거, 공식상. 그러면은, 여기서 수생목부가 되잖아. 그죠? 수생목부. 목목형. 비급이니까요. 비급. 목극토 재. 이것도 재. 수생목부. 목목형.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없는 게 뭐가 있냐면 간이 없고 간이 없고 식상 손이 없죠. 그러면 이제 그거 이게 세 번째 칸에 이 유관이 여기 숨어 있어요. 여기 복신 여기 숨어 있다고. 그다음에 손은 오효에 여기에 화가 목생화가 손이잖아, 그죠? 목생화하면 손이잖아. 그럼 이 사손이 여기 들어 있어요. 이게 들어 있다.
자, 그리고 이 육수 붙이는 방법은 일진으로 보는 거예요, 일진으로. 일진이 주화를 해요. 어차피 조금 아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오늘 한 가지라도 배우면 쓰시라고. 이거 일진이 오늘 임신이잖아요. 월은 안 가요, 일진으로. 가부는 청이 붙어요. 가부는 청. 병정은 주, 주자. 우리가 보통 4개인데 여기는 6개가 있기 때문에 무기는 따로 가급을 해요. 여기는 부진이. 기는 등사. 경신은 대꾸로 보는 거예요. 인계는 경무. 요거는 기본적으로 명리 공부하셨으니까 다 아시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일진이 임신일이기 때문에 경무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조요예요. 임신이기 때문에 조요부터 경무가 올라가서 경무, 그다음 정룡이 되지. 주자, 부진, 등사, 대포 이렇게 돼요. 그럼 새는 오요가 새. 자, 그럼 오늘 점을 치는 사람이 요 본인이에요. 본인. 요 본인입니다. 오늘 본론 여자가 이게 자기 본인이 된다. 그런데 걔가 사요가 동했잖아. 둘, 셋. 사요가 딱 동했어요. 동하면 아까 양, 음이 양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이, 말하자면, 이게, 저, 바뀌어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유관이에요. 숨어있던 남편이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유관이 이렇게 숨어있던 게 나와요. 근데 이러면은 관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죠? 이게 이제 설명이 재밌어요. 이제 이거 A를 두고, 이혼을 안 해주고 그 남자도 여자가 있는 부인 남편이 그 애인도 여자가 마누라가 있는 사람이다 하고 짓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도 남편이 있고 그 남자도 부인이 있는 사람끼리 서로가 이렇게 교제를 하는 이런 케이스예요. 이거 해석하는 방법으로 왜 벌써 여자들이 바깥에 남자를 만든다 그러면 저거 남편하고 재미가 없다 해서 상식적인 자리에서. 그렇죠, 그죠? 좋으면 그럴 리가 없겠어요. 그런데, 이게 여자가 46살 먹는 여자가 딱 올라온 거예요. 내가 천발이 뭐라 했냐면, 하는 일은 되게 잘 나가는데, 남편하고 이혼을 하는데, 근데, 이는 남편한테 돈을 갖다가 자꾸 조달해줘 가면서 살아야 돼. 그 사람이 이혼을 왜 안 해주게? 돈 때문에 안 해줘. 그랬어요. 맞다. 그걸 이제 엮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글을 보고. 왜 그러냐 하면은 첫 번부터 설명을 이렇게 기초도 안 되는 분들 데리고 그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내가 어렵네. 이게 이제 본인이잖아요. 본인이 보니까 금생수 금생수 받아가지고 본인 일은 아까 오요를 바깥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자기가 거래 계약을 하는 건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야, 이 사람 돈을 달도록. 자기가 부가, 이게 거래 계약 같은 걸 봐요, 이제. 나중에 우리 부를 갖고 여러 가지를 봐요. 인맥이다, 우리가 하고 아는 거는 공부다, 문서다, 이렇게, 엄마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인수는 지키고, 물려줄 수 있는 복이다. 지키고, 물려줄 수 있는 거다. 관은, 돈을 지키고 늘리는 거다. 이렇게 다 털려요, 해석하는 게. 그런데 여기 보면 인맥 관계라든지 문서 계약서를 쓴다거나 이런 거는 아주 월등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되게 잘 되고 이 서류 문서를 작성을 할 때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한다. 자기 보험회사 다닌다는 거예요. 실적이 되게 좋네요. 돈을 많이 벌었네. 이렇게 많이 벌었네. 지금 현재도 잘 벌고 있네. 잘 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가 이렇게 아무리 공막이 딱 나왔잖아요. 제 생각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원래 관이 제가 없는 관하고 제가 있는 관하고 진틀이에요. 제가 있는 관이라 힘이지 그냥 관만 따라 나오면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반대로 제 생각을 시키니까 남자를 돈을 대주고 있다 이렇게 제 생각을 시키고. 그러니까 남자가 여기 보면은 이 아까 공망이 숨어서 나왔던 공망이잖아. 그러고 오늘 보니까 여기서 이제 목이잖아요.
목이고 여기도 여기 금이잖아. 그래서 남자가 이게 우리가 세력을 볼 때 이 금왕질이란 말이야. 남자가 놀고 번들번들 놀아도 여자한테 돈 얻어서 가서 커서 뻥뻥 치는 거야. 금왕질이라서. 여기 보면 남자가 세력을 지금 잔뜩 얻어가 있잖아. 원래 이 셋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하나 생활해도 그냥 무의무득이에요. 근데 두 개가 다 그거라면 재미가 없고 이제 이 해운에서 이렇게 자기가 이걸 진신이라 그래요. 신에서 유로 나가면 진신, 거꾸로 가면 대신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직업을 볼 때 왜 판단하는 게 힘드냐면 딱 진신이 됐잖아. 이거 진급해. 근데 명리 갖고는 관을 잘 살펴보고 봐야 진급하는 게 나온다고. 이게 사실 복잡해요. 근데 이건 딱 보는 순간에 관이 딱 진신을 했어. 그러면 관이 발전이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퇴신을 해서 퇴보한다는 뜻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무능해도 힘을 받아서 금에서 이걸 금왕제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소리 뻥뻥 치는 정도로 됐어요. 이 여자. 그러고 이 사람이 이혼을 하려고 아무래도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사람이 여자가 돈을 잘 벌어갖고 돈을 천직대 주는데 내가 뭐 만족 헤어지느냐고. 문상기 띄지면 이혼하겠네. 집안에 띄주면 이혼하겠네. 근데 그래도 이혼 안 해. 그래도 이혼 안 해. 그랬어. 이런 사람 절대 제 생각을 하는 사람 절대 이혼 안 해. 여자한테 돈이 털고 여자가 이 팔자가 그게 끝까지 이혼한 그만 아니. 팔자가 그러면요 끝까지 남의 대해서 이혼 못 해. 이게 제 생각을 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 남자한테도 여자가 둘이여 그랬어. 자기 마누라 말고 두 사람을 알고 있다. 그게 맞다. 이때 숫자 세는 겁니다, 이거? 숫자 세요. 이 남자가 여자를 한 명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두 명을 알고 있다는 게 애인을 두 명을 알고 있다는 거. 자기가 남편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여자 둘인 것도 다 안 돼. 아, 본인한테 태어나게, 맞아요, 둘이 있어요. 그런 당신, 그래서 내가, 그런 당신도 나는 남자 하나 관찰 갖고 있네, 그래서. 이 사람은 여자 앞에 있잖아. 그 마누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남자도 니한테 돈 때문에 돈 10원도 안 보태주고 니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야 그랬어. 이것도 또 제 생각이에요. 진료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그걸 보상을 받으려고 나와서 알았는데 나도 하소연을 하는 거야. 보상을 받으려고 알았는데 돈을 10원도 안 줘. 니가 돈이나 쓰지 말어. 내가 그랬다니까. 그 사람도 니를 안 봐줘. 그게 양쪽에서 이 여자가 돈을 잘 버니까 남편도 그렇고 애인도 그렇고 다들 안 놔주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럼 빠지고 주먹을 가면 못 헤어지 그러잖아. 이 팔자로 못 헤어지. 마음이 아파. 그래서 그냥 그래도 애 아버지니까 이혼을 하지 말고 그냥 내도 그지 사고 다니니까 그냥 사러 뭐 그렇게 결론 내고 사건이에요. 이래서 여기 보면은 또 이 남자도 이 사람 이 여자의 계좌잖아요 이게. 그 여자의 계좌 때문에 그 여자가 한 개를 관찰하고 있고 한 개는 무능한 남자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자꾸 안 산다고 하면 자유파식이 자기 싫다 이거 관이 자유파식이죠. 자유파식이니까 살기가 싫은 거예요. 자꾸 깨고 싶다. 여자 우리가 육회에서는 또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누가 안 할라 하느냐. 우리가 못 산다 할 때 내가 안 할라 하느냐 네가 이게 딱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한마디 말해도 더 깊이 있게 본다고 보시거든요. 그냥 우리 못 사네? 이런 거 하고 틀려. 네가 안 할라 하잖아. 특히나 처녀 총각들이 시집 장가를 안 가고 눈만 높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혼인을 미룰 때 남자가 제 같은 경우 그렇게 말을 해요. 남자 구경을 못해서 없는 거냐. 남자는 선은 자꾸 도는데 네가 안 하는 거냐. 요거를 정확하게 말을 해줘. 사람들은 그런 거에서 다 깊이 본다고 생각을 하신다. 아, 둘이 결혼이 안 돼요. 그 결론이고 과정은 설명 안 해줘. 결혼 둘이는 안 맞아. 그건 결과란 말이야. 과정은 설명을 별로 못하잖아. 저 같은 경우는 딱 그 손님들한테 인식을 시켜요. 어떻게 시키냐면 어저께 인천에 가서 공부를 했다. 처녀가 공무원인데 남자는 줄 섰어. 과정이 들어가지. 남자는 계속 연기를 들어오는데 여자가 안 해. 여자가 화야. 그 남자는 금이고. 금왕절이니까 남자는 무디기를 들어오는 거야. 끝도 없이 들어오는 거야. 제가 가끔 밀려. 여자가 밀려낸단 말이야. 병을 준 거고. 지가 밀려낸 거야. 그게 그렇다는 거야. 어쩔 수 없겠네. 냅두세요. 본인이 언제든 필요한 거예요.
이거 시키면 더 안 가요. 본인도 그런데 내가 갈 때까지 가만히 해도 그런다 안 가요. 결론 내는 자기 필요하면 간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자, 그래서 여자가 안 한다, 남자가 안 한다, 남자 집에서 안 한다 이제. 그러고 이제 혼사 문제를 볼 때는 세금을 봐가지고 우리 집은 세 상례인과 응이야. 그럼 부리는 눈이 맞는데 이 예산 가지고 싸워가지고 붙들어가는 집 있잖아. 그거는 세금을 갖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집이에요. 요거는 사돈 집시들이 그러는 거야. 그럼 누가 싸워갖고 누가 학자 집안이야, 돈 버는 집안이야, 신은 부자 집안이야. 이 집은 부자고 이 집은 남자가 지금 하나 반듯한데 가진 것은 없어. 근데 여자 집은 공부는 못 했는데 돈은 많아. 강남 부자, 신은 부자. 근데도 이제 그 남편 학벌이라든가 직업을 보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거든.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중매쟁이는 중간에 이 간효가 중매쟁이에요. 중간에 이 세우는 본인들이고 중간에 이 간효 있잖아요. 이 간효라고 해요. 사이가 있어서. 간효는 중매를 누가 했다냐. 그럼 여자 집 쪽에 세 딸 남자 쪽에 딱 나온다고. 그런데 딱 둘이 혼사 문제, 뭐 혼수품 문제로 시끄러워 깨지는 거가 많아. 그때는 이제 양쪽 집에 이제 딱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거를 와가지고 누가 누굴 친다 이거. 그런 게 좀 이렇게 좀 사건 처리하는 게 말하기가 참 좋아요. 요거는 자 이럴 때는 이 여자가 이제 이 사람 거지만은 여기 보면은 신자진이 되거든. 올해요. 그렇죠? 신자진이 되니까 쟤는 우리가 신자진에서 그 사업은 사회합이지만은 그 신은 결과금이거든. 결과가 지금 딱 합을 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여자가 돈이 오래 잘 벌리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실적이 자꾸 온다는 거야. 계약이 너무 잘 돼가지고. 왜냐면 민수가 지금 굉장히 망하잖아. 신자로 왕자로만 있지. 여기 보면 신자로 가지.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계약이 너무 잘 되니까 이런 일이 처음이라는 거야. 너무 잘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린다는 거야. 그러고 왜 잘 벌리냐면 신자진으로 딱 합부를 짜버리잖아요. 자기 수국으로 지금 자기가 인수를 최대한 쓰잖아요. 그렇게 보고 결과는 돈이 딱 자기한테로 자기 합의가 딱 들어오잖아. 그래서 돈이 돈벌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거 인간들이 재생을 하려고 남자가 딸랑 붙어가지고 돈을 잡고 한쪽에서는 벌고 한쪽에서는 빼가는 거야. 그래 이상하게 돈이 잘 벌려서 막 부동산 같은 거 사도 막 돈 막 튄다는 거야. 동탄에. 동탄에서 온 건데요. 그 아파트만 사면 돈이 뜨는 거야 이 사람. 왜? 인수가 굉장히 좋아졌잖아. 그 이 사람이 막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애인도 안 놔주고 자기한테는 남자 계속 시골에서 이런 게 요거는 보면은 요때는 이자와 이자를 어떤 걸 보느냐. 용신할 때는 세를 보는 거예요. 항상 세는 본인이기 때문에 세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용신을.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효발현된 거. 이게 용신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글자를 여기서 응용해서 이제 이게 이제 초보 때는 생급지향을 자꾸 봐요. 뭘 이래서 나를 생해줬나 그렇게 줬나 이걸 보는데 모든 책들을 내가 왜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했는데도 안 열리지 하고 나도 책을 한번 봤어. 보니까 그냥 기본적인 생급제한만 적혀 있어. 응용력이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 책 보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생급제한만 봐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 가만히 있는 동료하지 않은 간효도 연결해서 바꾸는 거야. 결국 여섯 개 글자를 가지고 많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글자 여섯 개밖에 없잖아. 사주보다 주자같이 아가. 그래도 이거 사이사이 있는 글자를 다 하루에 쓰는 거예요. 그런 기법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배울 때. 그럼 신자진이 오니까 아 내가 이거 그러니까 5효는 도로거든 도로. 근데 6효가 가면 힘이 없어요. 자 이거 회사로 치면 이거 회장이야 회장. 이거 사장이고 이거 과장이고 부장도 되고 이거 과장이고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뭐 대리정도 되고 요거는 일반 회사원이야. 자 회사로 볼 때 직급을 볼 때. 그래서 6효에 딱 세가 붙어놓으면 당신은 문인은 회장이고 결재권은 없어요 이렇게 말해. 그럼 5효에 딱 보면 당신 사장이야. 구멍가게에서 당신 사장이 이렇게 딱 찍는 거 찍을 수가 있어. 100% 찍으면 맞아. 5효 동안. 이 사람이 지금 5효잖아요. 5효가 와가기 때문에 나가서 자기가 간부급을 하는 거예요. 사물을 문제 사는 거 안에서. 그래서 간부급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돈을 잘 벌죠.
이런 거를 좀 읽을 수가 있다. 그게 그런 거 막 의심하지 말고 그냥 딱 오요에 딱 새가 되게 좋아요. 어, 당신 지금 현재 하라의 핵심 간부고 당신은 밑에 쫄병은 아니요. 당신 대장으로 사네. 내가 사주가 아니더라도 그 부서에서는 잘 대장으로 한다. 이렇게 찍으면 돼요. 아, 재밌고 그냥 확 찍어봐라. 맞아. 저는 경험 많이 해봤고 알아. 그래. 그리고 이것이 딱 이렇게 자기 합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자유파를 잡고 싶어. 자꾸 내가 남자하고 살기 싫은 거야. 근데 이게 없었으면은 그냥 자유파만 시키고 가는데 여기 딱 나왔기 때문에 아, 이 여자가 돈이잖아요. 자기,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여자라도 돈단 말이지. 자기 여자도 돈이기도 하단 말이지. 쟤는 제대로 보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여자가 돈을 딱 끼고 있잖아. 여기, 오래. 또, 그리고 왜 돈이냐면 공망이지만은 공망이 풀렸거든요. 총을 받아버리면 공망이 탈공되는 거예요. 여기 또 이 옷을 딱 갖고 볼지 않죠. 이것도 결과잖아, 결과. 이것도 결과고. 이 옷을 필진으로. 이 옷을. 지금 이 옷이 없어도 오하가 그때 이 사람이 몇 달 때는 비늘을 입었잖아요. 5월달 목에는 이 옷을 갖고 볼 때 식상이 동해가 쇠를 막 도는 거예요. 돈 벌 때가 되면요. 글자가 나약하게 맞아떨어져요. 이 옷을 딱 대면 이거 손이 숨었던 게 나오잖아요. 5월달 되면 왜 나오냐면 좌우총을 딱 때리. 이게 이제 신수 보는 방법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이걸만 갖고 보지만 이제 신수를 보게 되면 5월달에 무슨 변화가 되겠다. 5월달 이게 5월달 쓰는 거예요. 이게 4월이잖아 이게. 지금 5월달이 지금 4월이지만 5월달 좌우총을 딱 치면 이게 사손이 나오면서 손이 딱 숨었던 게 나온다니까.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5월달 되니까 인 에? 이제 요 인이 있잖아. 원국에 원국에 인이 있잖아. 인 오 술하고 딱 쟤를 합국을 짜. 또 5월달 되면 또 돈이 이제 막 창소다. 계약 건수가 그때 가서 알렸다. 그게 이쪽 저쪽으로 다 제약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고 남자 한 개는 돕고 이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맞았어. 잘 맞아갖고 와도 참 잘 보십니다. 그 이혼하지 말고 그냥 너도 안에서 피지라고 했는데 뭐 남편을 자꾸 시시를 해. 뭐 그냥 해소나 하고 애 아버지니까 그냥 놔두고 뭐 네가 여자 승리 있는 거 아니잖아. 이게 너도 막 부르고 사 이렇게 해서 무마시키지. 그러니까 저기 저 문서를 그럼 해줘야 돼요. 물러요 나중에 문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야 자식 앞으로 해줘. 자식 앞으로 문서. 남자가 자꾸 자식 앞으로 해달라는 거지. 이제 자식은 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 문서를 해주는 조건으로 자꾸 아들하고 살고 그래 하면 자기가 떨어져 나간다. 왜냐면 이게 자사절거예요. 자사절이니까 자기가 자식하고는 면을 끊을 일이 있다. 그렇게 남편이 그걸 묘하게 알고 그 문서를 아들하고 분명히 저 자식이니까 그쪽으로 해주면 문서를 왕창 받아낸다 생각하고 머리 쓴 거지. 그래서 그 방법은 괜찮다고 했어. 어차피 자기 자식이니까. 이 사람은 돈이 좀 나가게 돼 있어요. 제 생각은 어떤 방법도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이 자원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지? 몰잖아요. 이제 수왕절, 이제 하왕절이 온다면 이제 또 깨지는 거예요. 자꾸 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체크를 해서 돈 관리를, 그러면 이제, 아, 이 사람이 그러면 뭐, 어느 때 썼다, 어느 때 들었다, 그러면 어디서 기점을 두라는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딱 보고 은행에다가 완전히 짝꼬가 돌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 경우는. 현금 갖고 있으면 다 제 생각을 다 세. 그러니 어느 정도 돈은 좀 어디다가. 이, 그러고 또 이게 또 금, 이 고잖아요. 그지? 고잖아요. 보기 때문에 어디 묻어야 돼. 그러고 자 침술 충리를 공부할 때 이 술은요 저기 그 태워서 없어지는 거예요. 진은 흘러서 없어지는 거고 미토는 바로 날아가서 없어지고 술토는 태워서 없어지고 축토는 응집을 잘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주에 갑일주가 침술 충리를 3개를 갖고 있더라고. 그러면 이 여덟시는 공간대거든요. 잠깐 사이에 사주를 얘기해서 미안하겠단 말이에요. 그건 꼭 중요한 얘기니까 하나 줄 거란 말이에요.
연월시 있잖아요. 우리 사주 보시는 분들이 이 여덟 글자를 무조건 하고 평생을 아니에요. 요거는 요렇게 해서 딱 잘라갖고 우리는 지금 65세거든. 이거 한 개 남았다. 요거만 딱, 요거만 딱. 딱 시만 딱 갖고 사주를 다 바꿔요. 앞에 그 쌍시에 그 공간은 지나가. 천간은 전체를 아울러. 천간은 전체에 뿌리를 있으면 전체를 좌우해요. 죽을 때까지. 근데 지지는 딱 그 연령대 지나가면 돼서 안 써. 그래서 요거에 여기가 진이 있고 여기가 술이 있었고 어떤 분은 여기가 축이 있었어. 어떤 그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는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어린 시절에는 돈이 다 샜다가 저 한 30대 때는 꽉 쥐고 있었다가 이제 45세가 이게 다 날렸네. 그래서 그 연도술 찍는 거예요. 그 연령 그 말하자면 연도술 찍는 진축 주미를 닦고 그렇게 해도 맞아요. 그렇게 여기 UPS도 응용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술토가 날라가는 거거든요. 공망으로 가당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이제 감찬호라는 의미가 있는데 지가 왜 제 생각을 흘러나가느냐고 그게 다 태워서 날라간다. 돈이 한꺼번에 물을 없앤다 이 소리예요. 뭐 돈을 뭐 불러 태워서 태우는 게 아니라 태울 때는 한꺼번에 확 타버리잖아요. 흘러가는 건 시간이라도 걸리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행에서 재라도 목에 재는 때를 기다리고 천천히 자충하는 식으로 먹고 사주에 목이 지은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 급하게 하면 안 되고 화는 막 무조건 하고 속전속결로 그냥 빨리 했다 빨리 망하고 빨리 보냈다 망하고 하는 일이지. 운수는 발을 보는 것만 있어서 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 재는 무조건 하고 어디다 은행에다가 집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우천은 금이 재인데 제일 좋은 게 금의 재래. 그것도 아니더라고 살아보니까. 운수가 오면 그것도 망해. 그것도 이제 금의 재가 제일 암석덩어리가 돼서 제일 단단하다고 얘기는 해요. 그래도.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정화일주인데 신금이라 해야 되는데 유금이 돼가지고 벤이 작은 게.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럼 제가 왜 유금이 돼가지고 그냥 재를 다 깨고 그런 현상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진술주미를 또 활용하시는 이것도 또 진토가 또 흘러가는 거죠. 자기는 어찌됐든 진토나 술토는 가두고 참고다 집어여라는 의미가 있는데 자기가 그 행사를 한다니까 흘러가 남자 밑으로 다 제 생각을 흘러가. 그 이게 관이 여기 안 붙었으면 이렇게 안 붙잖아요. 그럼 제 생각을 안 봐요. 이 사람은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래고 그러니까 이게 화출된 표가 뭐에 연결되어 있는가? 이 육표는 다른 게 없어요. 조금만 숙달 되면은 이 개가 서로가 딱 동해가지고 어떤 글자끼리 아까 광극형을 했느냐, 재생관을 했느냐, 송국관을 했느냐, 송국관? 송국관은 무조건 의심이에요. 걱정할 일이 생기니까. 그거 때리면 기가 막히게 맞다니까. 송국관, 자식 때문에 엄마가 보러 와서 자식 때문에 걱정할 일이 있네. 무슨 걱정인가 볼까요? 이러고 딱 시작을 이제 다들 던지는 거예요. 송곳까지 딱 뜨면 내용은 더 깊이 더 들어가면 되고 천발을 그렇게 던진다고 송곳까지 딱 뜨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뜨잖아. 내용은 따지지 말고 자식과 뭐 걱정할 일 있구나 아니면은 뭐 연령을 딱 봐가지고 응? 아니 직장 남자가 보러 왔어. 당신 직장에 시킨 상관이 상관 연관하잖아. 그러니까 당신 직장에 지금 이동수 무슨 뭐 좀 그만두고 새로운 거 하려고 그래? 그걸로 걱정되구나 이렇게 그래놓고 좋은가 나쁜가는 이제 전체를 걸러보고 이렇게 윤곽에서 따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론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책 보면 막 이런 게 디테일하게 보라고 쓰는 거야. 아무리 볼라해도 안 보여. 그런데 그 방정식을 딱 이렇게 딱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딱 해주면 그것만 중점적으로 보고 나머지는 자꾸 많은 시간을 쓰시니까 책을 보면서 기법을 자기가 자꾸 실력을 늘리면은 거기다 뼈살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실제 감정할 때 늘어놓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핵심만 딱 찍어버리면은 죽어도 그것 때문에 보러 왔지 사설 들으려고 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라는 걸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 자꾸 돈이 세니까 네가 남편 모르게 돈 관리를 좀 어딘 거야. 좀 네가 보험을 잘 다니니까 어디다가 좀 막 오래되는 돈을 하나씩 묻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보도 써. 비보도, 뭐, 부정소가 이런 지적을 하진 않습니다. 비보 앞으로, 뒤에 다음 비보도 일러드려요. 비보는 자체에서 다 있어요.
수가 필요하면 수학 필요하면 월 비보를 해야 되고 보기 필요하면 월 비보. 그래서 우리 비보 공부를 하는데요. 그거 절대 비보 그 뭐 부족서고 만져 그걸 해봐요. 사기 치는 거. 그래갖고 안 풀리면 돈 다 버리려나 그렇죠. 그런 거 자꾸 우리 이런 역학자들이 그런 참 좀 곤란해. 손님을 이롭게 해줘야 그게 이제 고마워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래도 자꾸 와. 그 우선 붓기 꽃감들 거 아니냐. 그 비법법도 있어. 비법. 제일 중요한 거는 죽을 줄 알려면 살려야 할 거 안다, 안다는 거거든요. 아들이 딱 데리고 갈 사람 갈 수 없고. 그거는 이제 급살이 딱 떠요, 급살. 제가 옛날에 그 다 죽는다고 서울대병원에 중환자실이 있었는데 급살을 딱 먹었어. 이 사람이 안 죽어요, 벌써. 초보자인데. 모르니까 이제 말도 요령이 없잖아. 그러 보니까 이 사람 안 죽어요, 보니까. 딱 바지를 잡고 살려달라고 사정을 했어. 다 죽는다고 딱 제치는 거예요, 중환자실. 이 사람 안 죽어요. 지금 같았으면 말이나 잘했을 건데 옛날에 할 줄 몰라고 이 사람 급살 먹어서 그래, 급살 먹었는데. 이랬단 말이지. 자기 급살이 뭔지 알아, 그지? 그래가지고 조상에서 급살을 먹은 거예요, 조상에서. 조상부에서 딱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풀어주니까 3개월 만에 들고 일어납니다. 그렇게 3개월을 들고 옛날 그 저기 저 강릉시 있을 때 그 쌀집 동생. 쌀집 동생 그래가지고 1년을 추수만 하면 쌀을 한 마리 시키고 내한테 와서 찾아와서 1년을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새 암 같은 거 많잖아, 그죠? 저 죽겠다 안 죽겠다 몇 달을 죽 이거 찍어내는 게 또 이게 왜냐면 급살을 급살 걸렸다고 한 번에 욕 나버렸어. 이게서 그 역마하고 급사는 줄 알고. 그래서 요 보면은, 요 이제 사막, 우리가 급사라고 역마 보고 뭐 이렇게 망신 보고는 다 우리가 공부하셨잖아, 그죠? 그럼 천을 기인도 보고요. 산소 같은 거 볼 때는 천을 기인을 봐요. 천을 기인이, 천을 기인을 보고 자기가 이제 그 땅하고 있느니 천을 기인이 딱 들면 그 자리에 땅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갈, 왜 우리 묘짓을 때, 그때 그 천을기를 보거든요. 그때 천을기를 좀 쓸 때도 있고. 나붐을 쓸 때도 있고. 나붐 왜 쓰느냐 하면은, 나붐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고, 저기, 나붐을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지금 나붐들을 되게 무시하잖아요. 응? 나붐 무시하잖아요. 무시하면 큰일 나요. 고수들은요, 고수들. 진짜 고수들끼리 모이거든요. 진짜 헤드라 고수들은 이런데 나오질 않아요. 왜 가르치고 앉았느냐, 우리 비법을. 안 가르쳐요. 진짜 고수들은 절대 안 나와요. 또 선생님들 고수들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그 고수들끼리 계약을 하는데 내가 한 번씩 해야 돼. 내가 총회를 받아가지고, 낑기고 한 번씩 불러요. 내가 선생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고수들은요, 지금 사조가 왜 잘 안 맞느냐. 이 여덟 글자를 보잖아요. 여덟 시그죠. 사조는 60자를 봐야 되거든요. 60자. 60값자잖아. 글자를, 여덟 글자를 적어놓고, 여덟 글자만 보니까 네가 보이냐? 60자를 봐야 된다는 거야. 60자. 그 60자 보는 방법이 보충, 혀, 나범. 이걸 섞어서 봐야 이 사람이 올해 뭐가 묶였다 안 묶였다를 딱 이게 올해 이게 만약에 이제 일진에서 이렇게 딱 자기가 월, 일, 사, 사야 그럼 이 개수를 도충하거든요. 도충을 하는데 올해 병신년이 와서 하나 딱 묶어버려. 사실을 묶어버리면 도충 못해. 아 그럼 올해 막혔겠구나. 만약 이게 개수가 간이었어. 올해 간이 묶이는 여기 있을 때 도충을 해서 썼는데 이게 딱 와서 묶어버리잖아요. 사실 하루 묶어버리면 도충을 못해. 사사가 되는 말을 도충을 했는데 올해 병신년에서 딱 합을 해서 합판을 쉽게 그려요. 그러면은 도충을 못해요. 자, 이런 걸 잘 볼 고수들은 그런 걸 보고 나보고 보고. 그러면 이제 원국이 없어. 식상이 없으면 자식이 없나? 그거 알잖아. 원국이 식상이 한 개도 없어. 자식이 없다. 그게 아니고 나보으로 찾아. 나보으로는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나보은 귀신이에요. 귀신이 갖다 도와주는 거는요 귀신으로 보는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국이 있는 것보다 더 크겠어. 근데 이게 귀신 이제 이 귀신 말고 이 귀신이잖아. 이 귀신이고 이 귀신이고 아무 관계 없어. 나무로 오는 그 딱 그 저 귀신은요 그 연령대는 크겠어. 근데 아는 분 한 분이
자식은 잔뜩 뒀는데 관이 지금 없어. 딱 월해서 딱 관이 있어. 그러면 자식도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런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뭐 자꾸 그만하라고 사인하니까.